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영건 박사입니다. 네,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사회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참 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열심히 살았다 하는 것을 자화자찬도 가끔 합니다. 그걸 자타가 고민하는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. 그럼 성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나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.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. 난감한 질문이죠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 심경을 좀 토로해 볼까 합니다. 성공은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안 가시죠? 그래서 조금 풀어드릴게요. 여러분 자동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죠. 운전을 하시지 않더라도 집에 차가 있거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있을 테니 자동차로 또는 자전거로 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요즘에는 뭐 전장, 그러니까 전자로 다 바뀌면서 부품수가 더 많아졌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늘상 자동차는 2만 3천 개 부품이 다 조립이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 자동차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퀴가나 펑크가 나든지 엔진에 엔진 오일이 다 되거나 또는 무슨 뭐 플러그가 하나 나가면 절대로 그다음에 뭐 엔진에 전반적으로 다 집어넣는 우리 가솔린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자동차 그 비싼 자동차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죠? 이게 전반적으로 맞아서 같이 시스템에릭하게 돌아갈 때 150km, 200km의 아주 대단히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기가 막힌 자동차도 되는 거죠.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갈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. 그때 저는 보통 8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췄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풀어줍니다.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. 자동차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요, 참 희한한 게 많은 소위 말해서 이 인류기업의 직장인들, 과장급전된 사람들한테 제가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들게 하면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2, 3명밖에 안 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.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루를 정확히 쪼개서 쓰느냐 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. 네 번째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느냐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 관리. 자기가 돈을 벌고 쓰고 미래 투자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. 그죠? 네,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멘토가 주변에 반드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합니다. 자동차를 찾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는가.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두세 가지가 빠지면서 돌아가는 경우는 역시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아하, 내 인생의 목표나 시간 관리나 사람 관리나 이미지 관리나 재무 관리나 그리고 건강 관리나 그리고 멘토 찾기 그리고 사회공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봐라 하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. 그 8가지 시스템이 마치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톱니바퀴가 빠지게 되면 바퀴에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없애면서 자전거가 계속 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성공도 아주 시원하게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.
반드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은 시스템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.